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이 녹록지 않았던 10월 시장 어떤 흐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유종의 미를 좀 거두기를 기대해 봤는데요. 전반적인 오늘 우리 시장,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남았습니다. 반등 추세는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들의 강세를 좀 제외하자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 지수의 왜곡 현상이 조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일본에서 유동성을 확대했습니다. 과연 향후 우리 원달러 환율에는 어떤 우려감이 지워질지 이 부분도 확인하고 가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1월 시장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대응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막상막하 투맨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양적 질적 완화를 80조 엔까지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오늘 엔달러 환율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5% 가까운 강세 보였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입은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오늘 박종혁 멘토님 함께 하십니다. 단기 낙폭과대 우량주 매수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시죠. 자, 이어서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도 자리하셨습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성공 투자 비법 오늘도 공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은 박종혁 멘토님과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나 시장 상황 먼저 분석을 좀 해보고 갈까 하는데요. 자, 먼저 멘토님. 오늘 예. 우리 시장이요. 사실 삼성전자와 일본 이야기를 좀 빼놓고 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두 부분 풀어주시죠. 예, 일단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 어머님하고 아버님 상담해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시황을 분석하고 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주의 깊게 좀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주의 그 원맨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런 시장이 체감지수는 급락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이 대부분이 급락을 했었고요. 경기민감주뿐만 아니라 경기방어주도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삼성그룹주,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뭐 경기민감주나 그런 경기방어주 이런 종목들 또는 코스닥 종목을 이렇게 주로 매매를 하는데요. 그런 쪽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무너짐으로써 금일은 오히려 체감지수는 정말 급락장이었다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의 그 향방이 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 그리고 일본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왜 유독 국내 증시만 가지를 못하는 걸까? 이건 한번 주식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갔었을 때는요. 삼저현상이 있었을 때가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삼저현상이라고 하면은요. 보통 저금리, 그 다음에 저유가, 그 다음에 저환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유가와 저금리는 맞는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엔화나 달러에 비해서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원화가. 그래서 지금 고환율이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시장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 경쟁국인 일본에서 금일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일본 증시는 급등을 했는데 일본에서 돈을 풀게 되면은 그만큼 일본 증시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엔화의 가치는 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수출 경제국인 한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수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 그 중공업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거의 추월 당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조차도 지금 추월 당하려고 하기 직전이라고 대부분 업계에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하고 일본한테 많이 추월당하고 있고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환율적인 문제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고 일본 증시가 급등을 할지라도 그 경제적인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국내 증시는 그렇게 생각보다 다소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왜 오르냐? 양적 완화를 종료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있는데 왜 오르냐 이런 걸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해외로 풀린 돈이 미국 달러가 4,450조인가 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돈이 풀렸다는 거는 언젠가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돈의 일부는 증시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양적 완화 종료가 지금의 그런 증시에 미국 증시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환율 이런 종목 측면에서 조금 정말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끊어낼 때는 확실하게 끊어내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좀 반등 나오실 때 조금 끊어내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시장 상황 분석 참 잘해주셨죠. 이 코스닥 쪽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그야말로 체감온도는 냉랭하기 그지없었던 하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최명상 전문가님과도 시장 상황 분석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네. 그동안 그렇게 배당 확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네. 배당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낙폭과 대주들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 저는 아주 좋게 봅니다. 그 방금 박정희 멘토께서 이제 해외 시장 미국이나 일본을 들어서 정확히 꼼꼼히 잘하셨는데 네. 저는 좀 최사님 정반대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오늘 보면 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장중에 6%까지 올랐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거의 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의 뭐 2년 동안 반토막이 났는데 요즘 3일간 거의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거의 10% 이상 났는데 이건 우리나라 시장이 간다는 전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도표를 잠깐 보시자면 현재 3일 연속에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밑에 보십시오. 거래량 보시면 일주일 내내 엄청난 거래량이 나옵니다. 또 이제 가장 그 밑에 그 정확도가 높은 MACD 오실레이터가 강력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 기억하는 분 많겠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현재 계속해서 9월달, 9월 24일부터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인데요. 네. 오늘 좀 상당히 좋은 밤이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는 기관이 계속 거래소 코스닥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요. 금융투자 보험이 들어오고 있고 투신이 계속 거래소 코스닥 선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약세였는데 뭐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이 계속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나서 주구장창 계속 이제 반대 의견을 했죠.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가 뛰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신, 연기금이 좀 사서 올려줘야 외국인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방송을 3개월 내내 했는데 현재로서 한 달 내내 우리나라 기관, 투신,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또 일주일 전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종목이 시발점을 해서 어제 그 대우조선해양 또 여러 가지 뭐 SK이노베이션, S-OIL 등 여러 가지 그 우량주가 많이 빠졌던 우량주가 올라오고 있고요. 또 금융주와 또 증권주가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상승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미있는 표현을 하자면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이제 속초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초에 사무실이 있는데 아침에 보면은 그 6시 반에 정확히 6시 반입니다. 그 동해바다에서 해가 떠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그런 멋있는 풍경 처음 봤는데 제가 한 달 내내 매일 나갑니다. 매일 그 속초 앞바다 뭐 등대 가서 보는데 저는 스파란 바닷가에 아침 정확히 6시 40분에 빨간 애가 이렇게 확 뜨면요. 정말 뿅 가버립니다. 그거 보면은 뿅 안 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무 멋있어서 거기 매일 가는데 오늘 갔더니 해가 안 떴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한 달 동안 제가 매일 나갔는데 해가 뜬 경우는 딱 15일 있었고 15일은 안 떴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침 6시 반에 제가 등대에 가서 꼭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구름이 좀 낀다거나 안개가 낄 때는 해가 안 떴어요. 그럼 제가 이제 좀 실망해가지고 이 서울 촌놈이 말이야 속초 가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매매를 하다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한 10시나 12시에 오면 해가 이렇게 빵긋 떠 있거든요. 와서 보면 구름이 거쳤다든지 안개가 거쳤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비가 그치면은 해가 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재 뒤에서 분명히 해는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많은 이제 그 상장사들이 배당주 주겠다. 또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제가 계속 그 매입 좀 주라고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었죠. 근데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기관 투신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물론 금요일장이 때문에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6% 올랐어요. 말 그렇지 삼성전자가 6% 올랐으면 다른 뭐 중소형주는 상한가 3개 나온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삼성그룹주로 돈이 갔을 뿐이지 가서 이제 코스닥은 보니까 뭐 2, 3% 5%씩 많이 종가에 하락했습니다. 종목들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대세는 상승 시발점이다. 속초에서 벌써 동해바다에 해는 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은 마음 편히 놓으시고 우량주든 뭐 중소형주든 어느 정도 꼭지 있는 주식을 빼놓고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주식은 지금부터는 매입하든지 계속 들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비유가 참 좋으시죠. 속초 앞바다에 튼 붉은 태양처럼 11월 우리 시장도 좀 밝게 좀 흘러갔으면 하는데요. 최명상 전문가님은 이미 그 태양이 좀 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박종혁 멘토님은 그렇다면 11월 첫 거래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최명상 전문가님 들어보면서 약간 조금 반박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네. 지수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고점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넘어가는 자인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안 좋다는 일본 증시도 예, 고점을 돌파하려는 분위기가 나왔었죠. 이는 최소 한 번은 넘어가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발목을 잡히고 있고 이 해외 지수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도 분명히 오를 수는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반등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왜 제가 그걸 제한적 또는 하락 쪽으로 이렇게 무게감을 두냐면은 다우지수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한국 증시 오를 때 일본 증시는 못 갔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유가 때문도 아니고요, 금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저금리를 유지를 했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한국이나 기타 이제 주변국에서 수출 경쟁력, 그 한마디로 그 엔화의 그 고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그 통화 가치에 대한 그 부분적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그 과하게 지금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더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엔화의 그 저기존은 아니 그 엔화의 가치는 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단기적으로는 반등은 있을지언정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만만치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가급적 11월 달에는 그냥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적정선에서 이제 끊어낸 한 뭐 2000선 살짝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조금 나오기에 2000선이 조금 의미 있는 선이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보유 입장을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박을 하겠는데요. 네. 오늘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고 좀 의미 있는 밤이고 네. 박종윤 멘토께서 다음 달 초에 결혼을 한다니까 네. 세게 반박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2년, 3년 동안 제 이제 주식 경험이 15년입니다. 15년. 그래서 이제 시황 전문가들이 뭐 날고 기는 뭐 해외파, 서울 뭐 SKY 뭐 네. 그런 시황파들이, 시황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15년 동안 시황 맞춘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이제 2, 3개월을 맞춰요. 한 두세 달은 맞추고 6개월을 맞추다가 나중에 깡통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 보십시오. 미국이 2, 3년 동안 7,000포인트 더 갔습니다. 9,000포인트에서 16,000을 갔고요. 일본이 20년 동안 하락한, 저 정말 망하기 직전에 일본이 8,000에서 16,000포인트 갔는데 미국과 일본이 6,000포인트 갈 때, 7,000포인트 갔을 때 우리는 안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그런 시황관으로 보면 미국, 일본이 갔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3,000, 5,000포인트 가야 되는데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최경환 부총리가 강하게 이렇게 동력을 걸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기간 연기금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또 보면 이제 요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님께서 또 이렇게 배당을 세게 주겠다니까 지금 따라서 하는 데가 많아요. 네. 네, 따라서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일리는 있습니다. 박종윤 멘토가 뭐 일본 양적 영화라든가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그 강력한 주가 부양책이 오면은 외국인이 팔고 나가도 그만한 거 우리가 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약간은 상이합니다. 최명선 전문가님께서는 11월 시장 뭐 고점을 제외하고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 들어가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시고요. 박정영 멘토님은 오히려 조금 조심하자라는 이야기 챙겨주셨습니다. 자, 시장 상황과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가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유통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까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통은 약세장에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혔습니다. 그간 내수 소비가 일정 정도 뒷받침됐고 여기다 주가 역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저평가 상태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최근 급락장에서 유통주가 수익률을 방어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유통업을 방어주가 아닌 민감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 따르면 9월 유통업 매출 동향의 경우 편의점을 제외한 전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통주가 더 이상 그들이 지니고 있던 방어주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유통주, 이들의 동반 신저가 배경은 무엇이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경기 방어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섹터죠. 바로 이 유통주가 동반 신적가름 보이면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슈토크 배틀 통해서 그 해답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님, 유통주들의 주가 흐름부터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그러면은 먼저 그 준비된 그 네. 차트를 보면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그 유통주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준비된 자료, 예, 뭐 이마트하고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예, 그 유통주인데요. 네. 보시면은 거의 고점 대비해가지고 뭐 마이너스 25%, 예, 9월달 초서부터 해서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유는요, 뭐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통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3개월 단위로 보통 움직임이 컸다고 예전에 시황관에 대해서 시황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금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정도 쉬고 다시 들어온다. 이게 2013년부터 계속 돼왔던 반복적인 패턴의 모습인데요. 지금 뭐 이런 유통주 같은 경우도 아마 뭐 한 12월 초쯤이나 이렇게 넣을 때 다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보는데 지금 그 이마트나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준비된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요, 네. 뭐 그 통신주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보시면은 예, 이제 홈쇼핑주도 그에 관련된 유통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뭐 CJ홈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그리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이거 이 종목도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 무너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이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40%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경기 방어주도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의 한 마이너스 38% 40% 정도 나오게 되면은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유통주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CJ홈쇼핑 그 다음에 GS홈쇼핑이라든지 그 이마트라든지 단기적인 관점은 좋습니다. 하지만 좀 더 흘러내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예, 전형적인 그런 그 경기 방어주 누구나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이 종목도 잠깐 이렇게 미끄러졌었는데 그 뭐 LG 플러스나 그다음에 뭐 KT,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무슨 단통법 얘기 나오면서 무너졌을 때 돈 차트에 걸렸다. 이건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딱 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추가적으로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 단기적인 반등 자리였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이렇게 시황을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유통주 전반적으로 1개월 정도 더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경기 방어주라는 이름이 무색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주가가 밀릴 때 그동안 갔던 유통이나 통신 쪽은 밀리고요. 오히려 음식료나 뭐 화장품 쪽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실적 부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텐데 원인은 실적일까요? 아, 실적이 아닙니다. 제가 그 방금 기쁜 소식이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네. 그 세월호가 3월 달인가 일어났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방금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여야 정부가 이제 세월호법 3법이 이제 통과됐다고 나오는데 네. 세월호가 이게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너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국에는 이제 경제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월호가 솔직히 한두 달 만에 빨리 법이 통과되고 잘 됐으면 좋은데 지금 6개월 동안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이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가 소비 같은 게 좀 많이 절제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양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꼬인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안 쓰는 바람에 계속 이제 안 써버리니까 그 밑에서 이제 중산층이라든가 서민이 이제 장사를 하신 분이라든가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 치명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매출이 계속 저조했고 또 원래 이제 먹고 쓰는 이런 이제 유통주는 항상 이제 그동안은 경기 방어주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먹고 쓰는 건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 세월호 때문에 거의 그냥 남의 눈치 보면서 거의 아주 딱 필요한 거 밥이라든가 뭐 그런 거 간단한 식생활 외에는 거의 안 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아픈 일이 있다면 이제 제가
바빠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녀요, 택시를. 그런데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택시 정거장 보면 보통 이제 밤에 7, 8시는 피크타임인데도 보통 그때는 택시가 없어야 되는데 10대, 20대씩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하면 세월호 이후로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하기가 겁난다. 오늘 일당 벌이가 정말 겁난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도표를 보시면 이마트가 현재 24만원짜리가 19만 8천원, 예, 정확히 20% 떨어졌네요. 예, 현대백화점은 예, 17만원짜리가 13만 5천원, 예, 이것도 한 20% 떨어졌고요. CJ오쇼핑 보면 현재 40만원짜리가 26만원, 거의 뭐 한 35% 40% 손실을 났습니다. 그리고 GS홈쇼핑이 28만원짜리가 21만원이면 이것도 한 35% 정도 손실이 났는데, 오늘 이제 GS홈쇼핑 보면 잘 보시면 이 바닥에 장대 거래량과 흘러 이제 양봉이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전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민감주가 이렇게 유통주가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말하냐면, 이제 내일부터가 11월 아닙니까? 오늘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 이제 이용 씨가 생각나는데, 잊혀진 결이 그 10월의 마지막 밤 생각나는데, 네. 11월, 12월은 제가 생각할 때 항상 그 이제 소비가 이제 특수, 그죠. 소비 특수가 있죠. 그래서 연말 특수 항상 있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뭐 11월 말, 12월 초부터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뭐, 그렇죠. 네. 거래 뭐 나돌고 난리가 아니었죠, 난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에는 뭔 일에서 씁니다. 많이 쓰는데, 우리 박종윤 멘토님, 예. 그 뭐 다음 달 초에 결혼하신다 들었는데, 예. 보통 이제 뭐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실 텐데, 예. 연말에 보통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십니까? 연말에 보통 좀 조용하게 지내려고 하는데요.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여자친구랑 지내죠. 아니, 그, 지내는데, 뭐, 방에 콕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좀 돌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쓰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 먹고 마시면서 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연말에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저, 애인분 결혼하신다는데, 뭐, 옷이나 화장품 뭐, 그런 거 잘 안 사주십니까? 아, 깜짝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좀, 이럴 때 팍팍 좀 쓰십시오. 예. 네, 주식도 준비하지만, 여자분한테 잘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잘하신 미스코리아 주신 분이. 네. 연말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아, 보통 모임 많이 갔죠, 아무래도. 모임이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나가실 때 네네. 이런 이제 평상시 뭐 봄, 여름, 가을보다 네. 연말에 뭐 의상이라든가 액세서리, 화장품 그거 어떻게 좀 준비하신가요?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되죠. 모임이다 보니까 활용도도 좀 더 많고요. 많고요? 네. 많이 신경 쓰시죠?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천연총각들인데 이렇게 팡팡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연말에는 보면은 꼬마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왠지 그 기분이 뛰어요. 이면 눈도 오죠. 뭐 산타크로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산타크로스 보면 좋아해서 그렇게 그런 게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연말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현재 그 GS 홈쇼핑, CJ 홈쇼핑 이런 종목들이 거의 35% 40% 빠졌고요. 연말 그 효과 분명히 11월, 12월 있고 방금 또 세월호법이 타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세 가지 때문에 이미 됐고요. 제가 이제 이 경기 민감주 유통주를 사란 말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들고 계신 분은 계속 들고 계시고, 오늘같이 이제 GS 홈쇼핑이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5일선, 11일선을 통과하고 거래량이 넓히면 그냥 들고 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미 20, 30% 빠졌고 연말 특수 효과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매수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5일선, 11일선을 돌리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 또 이제 양봉이 나오면 매수로 들어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반면 박종영 멘토님께서는 유통주 아직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외국인들이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요. GS홈쇼핑, CJ홈쇼핑이 1, 2위입니다. 이 유통주 내에서도요. 마트나 뭐 백화점, 홈쇼핑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다 별로일까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거래의 기본이 아까 최명성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바닥에서는 일단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고 나서 5일선을 지지를 받는지 이걸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뭐 이런 홈쇼핑 주가 어느 정도 바닥은 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단기 장기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는 시각은요, 장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거는 유통주뿐만 아니고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꺾이지 않는 한은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체력 여건이 안 된다. 조금 유통주하고 좀 벗어나야 그렇게 맥락인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9월 때부터 얘기를 했던 그런 초이노믹스 네. 이런 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내년 초로 미루겠다. 이 말은요,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유통주 좋습니다. 아까 전에 그런 기술적으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나 경기 방어주나 좀 더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겠는데요. 네. 도표를 좀 잠깐 보여주십시오. 오늘 그 외국인 매수 그 1위가 GS 홈쇼핑이라고 하는데, 자, GS 홈쇼핑이 오늘 31,360주인데, 평상시 뭐 1000주, 2000주, 325주인데, 오늘 보니 10배가 들어왔습니다. 10배. 그래서 외국인이 돈 냄새가 확실히 빨라요. 근데 외국인이 벌써 한 달 전부터 들어왔고요. 금융투자, 사모펀드, 이렇게 빨간색이 좀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박종현 멘토님이 아주 잘하셔요. 또 보면 뭐 자본사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이렇게 뭐 위치에 있다고 들었는데 네. 보는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10월 11월과 12월 달은 연말 특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유통주에 관한 대응 전략 살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두 분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 배틀 주제는요, 이 동반 신저가의 맥을 못 추는 유통주, 이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박종혁 멘토님께서는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유통주의 하락, 경제 상황을 반영한 만큼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챙겨주셨고요. 자, 반면 최면성 전문가님은 11월과 12월 단기적인 관점 제시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에는 특수효과를 기대한 반등 기대에 볼만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시즌 종목 새롭게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57,000원에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3.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전문가의 포트 확인합니다. 현재 포트에는 5 종목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어제 새롭게 추천해주신 녹십자셀이 오늘장 편입 성공하면서 현재 0.2%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2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20.2%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요. 3위에는 이건익 멘토의 아가방 컴퍼니가 19.9%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4위에는 포커나인의 유비벨록스가 17.2%, 5위에는 정재훈 멘토의 바이넥스가 15.3% 기록하고 있네요. 자, 이어서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역시나 오늘도 조민규 멘토가 유니테스트로 100%의 수익률 확인했습니다. 오늘장 목표가 6,260원 터치하면서 100%의 확정 수익률, 수익 실현 성공했네요. 조민규 멘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 확인해 보시죠. 조민규 멘토가 112.8% 굉장히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1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위에는 이관익 멘토가 45.8%, 3위는 나이센터 전문가가 22.2%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오늘장 수익 실현 성공을 했죠. 100% 확정 수익 내셨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입성하셨네요. 자,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는 조민규 멘토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포트에 담긴 종목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먼저 최명성 전문가님부터 AS에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현재 그 포트에 다섯 종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와 그 박종민 멘토가 좀 아쉬운 건 다른 전문가는 4주 출연했는데 우리는 2주 출연했습니다. 2주. 그래서 상당히 좀 아까운데 2주 출연 만에 52% 수익률 내에서 1위를 했는데 네. 좀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게 있는데 코스닥이 날아가다가 이렇게 좀 꺼울한 뭐 지는 종목이 있어서인데 곧 있으면 뭐 한 2주 있으면 저나 박종민 멘토가 또 1등 아니면 2등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아, 먼저 코엔텍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엔텍이 이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인데요. 폐기물 최종 처리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폐기물 사업, 환경 사업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또는 이제 코엔텍은 현대중공업이 대주주로 있죠. 근데 이제 바닥 보시면 현재 그 재무제표도 좋고 회사도 좋은데 바닥권에서 보시면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제 상승 추세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요즘 뭐 우량주가 이번 주는 그냥 우량주가 거의 뭐 상승했죠. 그래서 그런데 우량주만 아니었으면 이런 종목도 상당히 세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 중인데 잘 지켜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인데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종목 같은데요. 신용카드라든가 카드 뭐 여러가지 기타 뭐 학생증이라든가 기타 뭐 지하철 카드라든가 그런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아 우리나라에서 카드 그런 사용량이 날로 좀 늘어나고 있고 많은데 사용되고 있죠. 또 이 바이오스마트 재무제표가 좋고 날로 R&D 인력도 많이 투자하고 해서요. 향후 전망은 밝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전 종목 2000 종목을 15년 동안 6000번 단 하루도 안 쉬고 왔습니다. 돌려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밀렸어요. 좋은 종목이 3% 5%씩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장이라 좀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뭐 삼성전자 그 빅4인방으로 돈이 다 가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는데 거의 뭐 한 3분의 2가 삼성전자 그쪽으로 다 가서 나머지 뭐 거래소라든가 코스닥 개별주는 좀 찬밥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 종목이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그 파루인데요. 파루가 그 전에 에볼라주 관심주 있다가 상한가 두 개 가다가 밀렸는데 에볼라가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고 어떤 곳은 늘어난다고 하고 어떤 곳은 뭐 이제 또 다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에볼라가 생기면 그냥 아주 감금 상태로 그냥 가다 버리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에볼라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잠적만 했을 뿐 끝난 거 아닌데 오늘 이제 에볼라 관련주가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현재 그 파루한 종목은 겨울철에 이제 조류독감이라든가 또 독감이 많이 퍼질 때는 이게 방역 그런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는데 아직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이 종목 충분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대성창투인데 단기간에 한 25%가 나왔습니다. 3일 만에 25% 나왔는데 오늘 종가에 밀렸어요. 종가에.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 8월 달에 따블이 간 종목이에요. 바로 일주일 만에 따블 갔는데 영화 명랑에 투자를 했죠. 저도 이제 명랑을 봤는데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랑 영화를 중국에 곧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파급 효과가 오면 우리나라는 게임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인구가 5천만이고 저는 13억인데 저기서 히트가 됐다면 상당히 향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를 돌리고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오면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권에서 네 종목인데 양호하니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최만선 전문가님께서 AS 전략 살펴주셨습니다. 11월 시장에서 참고하셔서 높은 수익률 내실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박종현 멘토님은 오늘 시장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분자진단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 이 기관에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 종목 확인해보도록 하죠. 녹십자세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봅니다. 겨울철 독감 발생 시 수혜가 전망되고요. 에볼라 백신 관련 수혜 역시나 함께 기대가 된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장 새롭게 편입을 해주셨죠? 예, 시젠입니다. 네. 네, 시젠인데 잠깐 그 시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그 여기 시청자님들께 약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뭐 결혼 준비라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포트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소홀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12월 초까지는 좀 그런 감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시간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그 준비된 자료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젠 같은 경우는 시젠의 지금 홈페이지 모습인데요. 지금 시젠의 그 주된 사업군이 분자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분자 진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소변 검사라든지 아니면 체외 진단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뭐 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변 이런 걸 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질병 유무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분자 진단이라 함은 뭐냐면은 DNA 말 그대로 그런 사람 고유의 DNA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분자 진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CGM 같은 경우는 그 분자 진단 그런 키트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분자 진단 이 회사가 왜 좋냐면은 왜 좋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2013년도에 그 로슈에서 그 특허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나 이제 할 수 있게끔 특허가 이제 풀렸는데요. 그런데 유일하게도 그 이 시젠이 보유하고 있는 TOC라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 같은 경우는요, 로슈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그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그 외국 업체에서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사 자체적으로도 성장성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바이오 시장이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시젠이라는 게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수 있다 이런 걸 일단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주의 구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준비된 자료 보시면은 제가 코스닥의 조금 대형주구나 코스피의 대형주를 선택을 할 때는 연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연금이 시장 나쁠 때 약간 방어적인 그런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보시면 국민연금에서 거의 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에서도 한 10% 정도를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주요 주주 현황 때문에 이걸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시젠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어떤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기관의 수급입니다. 보시면은 기관의 수급이 10월 23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이 팔고 외국인도 조금 팔았다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도 양호할 뿐더러 다시 또 차트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어떤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1차 목표가인 6만 1000원대까지는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전략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매매 전략도 이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매수가부터 확인해 주시죠. 예, 매수가는요, 그 CJN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5만 7천원에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만 7천원 부분대로 이렇게 좀 눌릴 때 잡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5만 1,200원이 5만 1,0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6만 1,000원대를 설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명상 전문가님의 녹십자셀도 저희가 추천 포인트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죠? 네. 제가 이제 녹십자셀을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이제 요즘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 이제 겨울철에 꼭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겨울철 테마주라 할까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그 이제 독감 바이러스라든가 조류독감 또 이제 노인들 질환이 많은데 감기가 많아요. 그럴 때 꼭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 또 에볼라까지 겹쳐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여러 가지 겹친 종목이 이제 한 종목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녹십자 셀인데요. 녹십자 셀은 이제 겨울철 독감 바이러스가 많이 진행될 때 녹십자와 함께 좀 수혜가 되는 그런 이제 관련주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를 하는데 이제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볼라 확산 시 그 백신 관련 수혜주인데 지금 현재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에볼라가 지금 이제 전 국가적으로 이게 단속을 그러니까 못 돌아다니게 해서 그렇지 이게 사람이 교류가 심하면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백신을 이제 이렇게 예방주사를 해야 되는데 백신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그럼 이제 백신하면 대명사가 녹십자니까 녹십자인데 녹십자가 대주주로 있습니다. 녹십자 셀은. 그래서 녹십자가 벌써 이제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녹십자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녹십자가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보면 12만원짜리가 벌써 14만 5천원, 한 20% 갔는데, 녹십자 셀은 이제 바닥에서 시작입니다. 이제 바닥에서. 또 이제 차트상 보면 올해 4월 달에 이 앞에서 많은 거래량과 또 이, 19,000원짜리가 44,000원, 뭐 거의 더블, 1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계속 잠복에 있다가 이제 10월 말 보면 거래량이 오면서, 다시 양봉이 보이면서 계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단기 종목이 아니라 한 11월이라든가 12월까지 보면은 이제 조류독감이라든가 또 이렇게 독감이 많은, 우리 나이 드시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감이 많이 이제 이렇게 전파될 때는 이 종목은 충분히 많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자, 녹십자 셀도 역시나 매매 전략 함께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매매 전략은 현재가 26,450원인데요. 현재가 부분에서 이제 아래 위로, 월요일이니까 월요일날 차분하게 아래 위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제가 장기적으로 한 4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까지 여유있게 들어가시고요. 손절가는 24,000원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녹십자 셀 향후 흐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박정영 멘토님께서 가져오신 시즌. 네. 시즌에 관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 없으세요? 아, 궁금한 점이 많은데, 그 네. 궁금한 점을 찾으려고 무척 내 노력해서 네. 엄청 한 30분간 뒤져봤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냐면, 재무제표 좋지, 지금 상황에 딱 맞지, 바이오주 맞고, 또 거래량으로 해서 오늘은 제가 참고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녹십자 셀보다 시즌이 더 잘 갈까요? 아, 그러니까, 현재 그 시즌이 회사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인 기관 투신 매수주로 봤으면 좋은데, 네. 좀 상승률은 제 그 녹십자 셀이 좀 세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좋은데 상승률은 조금 밀릴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단기 수급상 봤을 때는 녹십자 셀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네. 시즌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안정성을 고려해가지고 여기 시청자님들께 투자 이렇게 권유를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고,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테마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뭐 에볼라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다가올 그다음 백신 관련해가지고 네. AI 관련 섹터가 또 같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제이바이오라든지 파루가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는 AI 관련 섹터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시장이 더 빠지거나 좀 안 좋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뭐 그런 개별적인 종목 아니면 그런 개별적인 테마 섹터로 다시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녹십자 셀이 분명히 단기적인 수급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단기 반박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재무제표입니다.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녹십자 셀 같은 경우는 좀 주주 구성도 조금 별로 안 좋고요. 보시면은 주주 현황도 제가 좋아하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들어와 있는 게 조금 빈약해 보이고요.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또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적자가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적자가 났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지지난 연도에 일부 잠식 나왔었고 겨우 이제 면하는 상태인데요. 이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안정성을 믿고 투자를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걸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해드리는데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녹십자가 이제 대주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녹십자 셀의 아버지가 이제 녹십자입니다. 네, 녹십자 도표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녹십자가 예, 재무제표 보시면요. 8,000원입니다. 8,000원. 매출이 8,000원에다가 영업이익이 788억.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유보율. 유보율 보시면 1,300%입니다. 그러니까 뭐 녹십자는 보면은 빨간색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표 보시면 빨간색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녹십자 셀의 대주주고요. 녹십자 셀이 이제 오르신 말씀인데 저는 이제 유보율을 보는데요. 현재 매출이 약간 좀 이제 적자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는데 유보율이 582%, 그래서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한 100% 이하라면 제가 추천을 않겠는데 유보율이 600% 정도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하고요. 이런 종목은 제가 뭐 지팔아서 사라, 1억씩 사라 말 안 합니다.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가볍게 사셔서 수익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카드 종목 시즌과 함께 녹십자 셀 백신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정혁 멘토님은 오늘 시즌 갖고 오셨습니다. 기간의 수급 굉장히 좋고요. 안정적인 주주 구성까지 챙겨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56,900원, 목표가는 61,000원, 손절가는 51,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 오늘 녹십 자세 갖고 오셨습니다. 겨울철 독감 발생 시 수혜 기대되고요. 에볼라 백신 관련주 역시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는 26,450원,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함께해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길고 길었던 10월 시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1월 시장 대비해서 저희가 또 알짜배기 종목과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올 테니까요. 11월 첫 번째 거래일도 저희와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